골가의 한의사 김경호 박사의 건강 가시기. 드리기. 지난 시간에 수승화강 상당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 연결돼서 오늘은 이제 두한조결에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더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아, 수승화강을 하면 아까 물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딱딱딱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부분 말고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뭐 눈빛도 얘기했었고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침도 얘기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좀 이렇게 수승화강이 잘 되는 걸알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있지요. 그 수승화강이 잘 됐다 보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요. 자연계에서 보면 수승화강이 다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해가 쬐어서 바다를 갖다가 데피면 그 물이 올라오죠. 그게 수승되는 거고요. 햇볕이 떨어지죠. 그게 화가 강이 되는 거죠. 이게 순환인데 몸의 건강법으로 수승화강이 잘된 것은 이런 거죠. 눈이 맑아요. 코도 촉촉해요. 촉촉해요. 호흡도 잘 되고요. 너무 코가 잘 되고. 뻑뻑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입이 촉촉해요. 촉촉해요. 입안이 뭐 하고 얼굴에 검버섯 생기겠어요? 안 아니면 생기지? 그럼요. 얼굴이 화장이 잘 먹어요. 잘 먹지? 얼굴이 촉촉하다. 물기가 많은 것처럼 항상 그렇다라는 게 나오겠죠. 모발은요. 되게 뭘도 흉기가 윤기가 크죠. 예, 있고, 눈썹에 윤기도 그러고 그러겠죠. 귀는요, 잘 들리겠죠. 그잘 예, 들리지. 뻑뻑하지 않겠죠. 귀속도요. 그다음에 목의 편도가 부을까요, 안 부을까요? 안 붙죠. 예, 열이 없으니까 당연히 붙지 않고 목도 가볍고 목소리도 아, 청량하겠죠. 그게 수승화강이 잘된 거구나. 그래서 분장사들이 아픈 거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이렇게 입술에 핏기 없게 이렇게 마르게 하고, 그러잖아요. 눈 이렇게 다크서클 길이 만들죠. 다크서클, 다크서클 만들고, 검버섯 만들고. 검버섯 만들고, 그러면 아픈 사람, 화가 올라온 거죠, 그거는. 화가 예, 그 다음에 마른 거, 얼굴이 마른 거. 가슴이 시원하고, 생각이 맑고, 피곤하지 않고, 다리는 열이 내려오니까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아이, 가볍지. 예. 정력은요? 쇠지죠. 좋겠죠? 불덩어리가인데요, 아랫배로. 화강에서 배 쪽에 단단해지는데요. 그래서 아랫배 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지죠. 아랫배 쉼도 좋아지죠. 대소변은 당연히 좋겠고요. 그다음 여자분들 생리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없죠. 따뜻해지니까 따로 여기다 돌 옮기고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찾으니까. 없죠. 이미 예, 따뜻해졌는데. 이미 따뜻해졌는데. 무릎이 시려요, 이런 거 없겠죠. 이게 돌아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는 걸 다시 쫙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아니야, 모든 올라가냐, 수련의 이러시고. 기본이 수승화강 시키는 겁니다. 수승화강, 이렇게 기공을 하든 기공하고 태극권도? 무술을 하든 모든 원리가 수승화강을 벗어나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반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오늘 하실 두한조결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한조결 들어가겠습니다. 너무너무 뭐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두한조결.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걸로 이제 홈쇼핑에서 엄청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뭐 이제 족욕기 팔고, 뭐 팔고 그랬을 때, 따뜻해야 된다, 이런 거 하고, 베개 팔 때는 또, 시원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옛날 베개 재료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좀 시원한 것들을 많이 쓰지. 메밀가루. 메밀가루 이런 거 해갖고, 시원, 뭔가 이렇게 열이 찬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딱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두한조결이라는 말은 아마 예전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 세상에 나오는 건강법을 다 정리해 갖고 와. 그럼 책을 이만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다시 줄여. 또못 읽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줄여. 그래서 마지막 줄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 브로크 집이었거든요. 브로크 아시죠? 시멘트로 대충 지은 막 슬레이트 겁나 좋아요. 겨울에 그냥 구들장에다 이제 떼고 이만한 솜잎을 덮고 자는 거예요. 등은 막 뜨끈뜨끈한데 막 얼굴은 엄청 차. 그래서 일어나면 자리끼라고 있으면 얼어있고. 근데 그때 감기가 잘안 걸렸어요, 제가. 안 걸리죠. 두한조교를 해서 그런 거. 두한조결할 때 머리만 생각하거든요. 두한조결할 때 따뜻하게 할 곳이 있고요, 차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등은요? 따뜻하게. 가슴은요? 아, 가슴까지 따뜻하면 안 되겠다. 가슴은 좀좀 시원하겠죠? 시원하겠다. 아랫배는요? 아랫배는 따뜻해야지. 다리는요? 다리도 따뜻해야지. 그러면 따뜻해야 될 때는 다리, 배, 등. 등. 차게 해야 될 때는 가슴, 머리, 머리. 가슴. 그래. 이불이 딱 그거네, 그지? 네. 덮었을 때. 우리나라의 구들장 문화가 아주 건강적인 개념이죠. 아까 감기 걸렸을 때 이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엎드려지지 않고 등대고 있죠. 등지자라고 하지 가슴지자라고 하나하나. 등을 좀 여러분들 감기 걸리고 뭐 병이 걸렸을 때 한번 병으로 볼까요? 왜 그랬을까 했나 사람들이. 머리는요 차서 생기는 병이 별로 없죠. 저는요 머리가 시원해 죽을 것 같아요. 있나요? 대부분 이렇게 오죠. 머리는 열이 나요. 눈은 뻑뻑해요. 눈에 눈곱이 끼어요. 코는 뻑뻑해져요. 입안은 말라요. 편도가 부었어요. 귀가 부었어요. 얼굴은 팅팅 붓거나 얼굴에 기미 주근깨가 끼었어요. 이런 말 하지요. 가슴은 답답해 죽겠어요. 열불나 죽겠어요. 이제 가슴이 너는 시원해 죽을 것 같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촥 이렇게 어디 시원한 데 가면 막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도 이게 앞을 딱 펼치면 등만 좀 따뜻하면 네. 앞에 좀 시원한 기분 좋잖아. 네. 등이 시원하다 이런 건 안 하는 것 같아. 네. 등 차면 막 싫어. 등은 차면. 네. 본능적으로 싫어. 등은 늘 따뜻하게 해야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옛날 사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배도 볼까요? 무릎이 나는 뜨거워 죽겠어. 관절염 빼고예요. 무릎이 뜨거워 죽겠어. 아랫배가 뜨거워 죽겠어는 없거든요. 배는 늘 따뜻하면 참 좋고 무릎은 따뜻따뜻하면 좋았죠. 하나 또 하나 번외로요. 항상은 아니죠. 머리가 차서 생길 때 있어요. 머리가 차서 병이 생길 때? 네. 머리가 언젠가요? 머리가 차서 병이 생길 때. 어렵다 이거. 언제 생기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아 맞아. 찬 아이스크림 먹으면 머리 깨질 것 같아. 머리 깨질 것 같아. 오우. 근데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참 헷갈릴 때 있죠. 한약에서는 그걸 신한두통, 신장에 함께 신장에 한기가 들었거나 양기가 부족했을 때에 그 양기가 부족해지면서 왔다라고 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 또 치료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되게 피곤하거나 과로되거나 잠 못 잔 다음에 찬 아이스크림 먹으면 두통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는 뜨거워서 생기고 다리는 차서 생기는 병이 많다라는 뜻이지 완벽하게 100%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탕요법, 반신요법 전부 다 뭐죠? 아래는 따뜻하게 하는 그런 홈쇼핑 제품도 그렇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잘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각탕요법을 할 때 분명 좋죠. 반신욕도 너무 좋고요. 근데 이게 그런데 이게 열을 가하잖아요. 네. 밑에 피가 없는데 계속 열을 가하면 밑불이 없는 데다 계속 열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신욕을 하시려면 네. 반드시 하체 운동을 하시고 반신욕을 하시라고 합니다. 하체 운동을 통해서 피를 아래쪽으로 많이 몰리게 한 이후에 그 피를 위로 올리는 과정을 해야 어지럼증도 덜하고 훨씬 더 건강해지죠. 너무 과로하는 뜻은 아니고요. 적당한 하체 운동 이후에 반신욕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려드릴게. 108배를 하고 하면 돼. 그럼요. 너무 좋은 운동이죠. 108배가 하체 운동에, 허리 운동에 이 기순환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꼭 종교를 떠나서입니다. 꼭 108배가 108배가 꼭 무슨 뭐가 아니에요. 그냥 운동인 거예요. 운동. 요즘에는요. 예. 미국 맨하탄 같은 데서는 바로 이 절운동 가지고도 센세이션하게 사람들 건강법을 하고 있거든요. 절운동법이 또 다양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예, 따로 저도 예, 좀 절운동을 하는 게 꼭 불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술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운동법이 있습니다. 저도 한절 하거든요. 108배 진짜 오래 했거든요. 3000배까지 해보셨습니까? 그거 못했습니다. 저도 108배까지만 해봤습니다. 못해. 그 죽는데 3000배 하면 걸어서 가질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108배를 해왔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반신욕에 대해서 배우고 그 생각이 드네요. 욕조에서 이 목까지 딱 차면 처음에는 좀 좋은데 좀만 지나면 막 답답해요. 그게 목까지 돼야 될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때 빼야 될 때는 목까지. 죄송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하면 네. 답답한 게 아마 이게 그럼요. 등은 따뜻해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네.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허리까지만 담그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머리와 가슴은 차게 그리고 등은 따뜻하게 아랫배는 따뜻하게 이것만 잘 지키셔도 두한 조결해도 휴란이 잘 되는데 이왕이면 좀 하체 운동을 하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한 조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박사님이었고요. 저는 OBM 스피치 연구소의 스피치의 김효석 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하나 또 이야기해 줄까요? 뭔데요?